정말 행복을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2016년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웃음방의 힐링 콘서트 여러분들 오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이찬종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이 앞에 보시니까요,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 일하느냐고, 가서 밥을 하느냐고, 아마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 출근시켜놓고, 이렇게 나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오리탕 먹고, 신앙을 갖던 거죠. 저희 중국대학 평생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힐링 강의 콘서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이 저희 처음인데, 앞으로 하는 이 강연 준비하고 있고, 보니까요, 김장남을 겨루, 여타남 영화상영, 음악회, 초청 강연 특강, 앞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고, 그동안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강의도 해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지역 주민이 함께 오르셔서 우리 충북대 평생교육원이 지역 주민과 함께 간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힐링 강의 콘서트는요. 힐링 강의 콘서트는 공동 주관을 하지요. 네, 공동 주관입니다. 이재민 사랑복구와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져. 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참 희한하죠? 말끝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남자가 먼저 오잖아요. 남녀평등, 남녀차이, 남녀문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만 이렇게 온 여자분들이 많이 왔지만 꽃듯하면 남자가 먼저 와요. 단어에. 그만큼 여성들을 비하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 많이 변했죠. 이렇게 여성이 요즘은 많이 올라왔지만 너무 천대받았잖아요. 대한민국 시대에서 남자를 무대신해주는 그러한 사회에 살았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가끔 소리도 막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자, 말끝마다 남자가 먼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자가 먼저 나온 게 딱 하나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남녀공학, 남녀차이, 남녀평등, 말끝마다 남자가 먼저. 그런데 여자가 먼저 나오면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에시브랄 연놈들한테 볼 때만큼은 여자를 먼저 써. 어떻게 그때 그런 단어를 쓸지. 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더러운 거는 여성 먼저, 좋은 거는 남자가 먼저. 에시브랄 연놈들한테 맞고 너를 먼저 써. 남자를 먼저 쓰더라. 여성들이 바라는 거 뭐 많지 않습니다. 작은 선물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바라는 거 참고 여성분들 바라는 거예요. 작은 선물. 그렇죠. 다이아몬드 같은 작은 선물 바래요. 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힐링 강의 콘서트 시작할 건데, 이 강의 콘서트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웃어주고 함께하고 가실 때 즐겁게 가십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 자리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자,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시는구만. 힘찬 한성과 박수!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 함성 소리만 들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몇 살까지 사는지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 치면 일찍 죽고, 길게 치면 오래 살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몇 살까지 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같이 치면 재미없어. 대한민국은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 돼. 자, 이쪽 A팀 먼저 갑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 시작! 자, 좋습니다. 우리 B팀 같이요. A팀 저좀 가사롭다는 듯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B팀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 시작! 자, 그래요. 한 500살까지 살아서 좋을 것 같다, 이 친구들아. 자, 제가 이 한 얘기는, 가감없이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마음이 상처받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중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함께하는 2016 무슨 1인 강의 콘서트.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참가자죠. 네, 첫 번째 참가자 함께 할 건데, 이때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같이 어우러진 게 중요해요. 같이 함께 하고, 같이 옆 사람이랑 함께 합니다. 아셨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